경제 아이돌. 아, 이번 주에 모실 분은 아 정말 데프콘 같은 걸그룹입니다. 뭐 왜요? 왜? 대세 걸그룹이라니. 아 이거 너무 쓰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아무것도 안 있는 놈이라니까. 지금 예능계의 지금 블루칩이에요. 네? 부담돼요. 국민 대세 걸그룹입니다. 식구 언니들이에요. 시스타 나이키! 안녕하세요. 술을 먹고 나 혼자 술을 먹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술을 먹고 난 떠나고 없어. 여기 이러시면 안 된다. 어머니 청춘불 때문에. 네. 왕 언니는 어디 가셨어요? 나 혼자 사케 먹고 나 혼자 네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그때 없으니까 모를 수도 없어 나는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없는데 안녕하세요 시스타 나인틴의 효린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효린 씨 네. 많이 성스러워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오빠랑 우결 할래? 오빠는 무슨 우결을 모든 사람한테 저번에 소희한테 하자고 며칠 전에 또 다른 사람한테 왜 치스토랑 가고 싶으니까 그래 너무 좋으니까 다들 한 사람만 딱 공략을 해야지 뭐라고 안 해? 아니 저도 하기 싫어요 그건 아니지 우결 튀어 말았다 그래서 아 진짜요? 대포코 씨가 굉장히 아, 설레고 지금 있습니다 설레고 있어요 예. 현희 씨랑 살림하면 잘할 것 같아요 가상 결혼 현희 씨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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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흔들리는데? 약간 흔들리는데? 아니 다리는 왜 들어요? 아 재밌다 아, 이 아이돌들이 뽑은 2012년 네. 최고의 곡으로 나 혼자 뽑혔습니다 아이돌 여러분들 봤어요 그때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효린 씨가 1위를 4번이나 했어요 4번. 맞아 나가수의 추천할 완벽 보이스돌 1위 듀엣 하고 싶은 아이돌 1위 할 말을 하는 용감한 아이돌 1위 예스 오디션 1등 예약한 아이돌 1위 와 박상찬은 뿌잉뿌잉 어린 양이 아이돌 일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핫해, 핫해. 아, 진짜요? 정말 핫해. 그래도 주간 아이돌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이 입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왜냐면 아이돌 분들끼리 친한 분들이 드물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이런 걸 통해서 딱 알게 됐을 때 좀 깜짝깜짝 놀라요. 평소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 보여요. 아무 생각 없어 보여요. 그냥 하는 대로. 아, 입담 좋다. 살아있네. 많이 늘었네. 둘 다. 그냥 하는 대로, 네. 이번에 또 노래가 대박이나 뭐 마보이는 저리 가라더만. 노래가 기가 막히더만요. 정말요? 테이블. 감사합니다. 있다 없으니까 시스타 하면 안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학다리. 이번에는? 테이블에 그냥. 이번엔 테이블 안무가 또 역시나 시스타의 곡을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저희가 브라더 29인데 살짝 한번 그러면 포인트 안무만 좀 될까요? 이 학다리 안무처럼. 그냥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야. 아, 이렇게. 야. 아, 이렇게. 야. 아, 이렇게 감탄사하고 안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 왜 자꾸 그렇게 훔쳐요? 아니, 춤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오해. 자, 음악 한 번만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그 부분만 해볼게요. 네. 자, 형님이 39. 예. 좀 더럽다. 이거 안 되네요. 느낌이 안 나네. 그러면 저희가 있다 없으니까로 랜덤 플레이 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장 핫한 곡이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예. 자 우리 시스타 나인틴의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해. 미안하다. 아, 여기 아니야. 잠시만.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둘이 자리 한 번도 안 바뀌어? 거의. 네. 계속 여기야? 아, 계속은 아닌데. 네. 그나마 자리.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대형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야, 이게 바뀌는지 안 틀린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니까 다 맞는 거 같잖아. 둘이 참으면 또 맞는 거 같고. 시스타 노래를 한번 가보자. 시스타. 원체 히트곡이 많아서. 음악 주세요! 주차기 때렸는데. 여기 아닌데 자리? 나 이쪽 돼 있어. 두 개야 나. 저 왼쪽이 되고 애들 자리는 되겠지? 지금 소유랑 가수가 끝에 있는 거죠? 네. 시스타 나인틴과 함께합니다. 또 다시 쓰는 커피. 자, 이번에 시스타가 아니라 시스타 나인틴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프로필이 혹시나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자 우리 효린 양 인간 좀 좋게 단점을 잘 찾으려고 찾은 단점을 꼭 사람 많은 곳에 발견합니다. 예전합니다. 예전해요. 그러면 바라비는 거 저희도 한번 해줘요. 바로 해서 저희도 좀 고쳐야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일단은 무서우니까 데프콘부터. 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막 그러셨잖아요. 험한 인상이 너무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었잖아요. 예. 그럴 거면 험하지 않아 보이게 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염을 미신다든지 예. 그렇지. 조금 부드럽게 하고 다니셔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어울릴까요? 수염을 일단 밀고. 네, 수염을 일단 밀고 머리도 조금 이렇게 해병대 머리 말고. 네. 어떤 게 어울릴까요? 헤어스타일로만 보면. 솔직히 헤어스타일은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건 없는 거야. 효린아, 나 괜찮아. 절대 안 한다. 오빠 헤어스타일 바꾸시면 약간 제가 앞머리를 없애는 거랑 같은 그런 비슷한. 네.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인데 네. 기대합니다. 낮은 코가 컴플렉스예요. 아니. 효린 오빠는요. 예. 기대합니다. 배꼽이 너무 안 이뻐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이거. 왜 그래요? 저 이거 배꼽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왜 찢어졌어요? 아 근데 제 배꼽을 이렇게 무릎 꿇고 보면 걸그룹을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아니 이게 무슨 성지순례도 아니고 이거는 원래는 되게 이뻤어요. 되게 이뻤는데 네. 처음에 웃기려고 배꼽에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넣다가 맞아. 네. 웃기 무리하게 넣다가 좀 찢어졌어요. 오. 네. 근데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피부과를 갔는데 근데 제 배꼽 언제 보셨어요? 그냥 가끔 오빠 이렇게 춤추실 때 옷이 여기까지 올라가셔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처음입니다. 여자 예능계 제 배꼽을 논한 여자가. 그다음에 낮은 코가 콤플렉스에서 선글라스가 줄줄 내려간다고. 아, 선글라스 자꾸 내려와가지고. 아 이거 코바지가 있네. 계속 내려와. 여기에 걸쳐져 있어요 저는. 그래도 어색하진 않은데? 응. 눈이 밑에 달려 보이잖아요. 아니. 아니 뭐 보라는 선글라스 꼭 필요하고 있어요. 보라 언니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오빠랑 저랑 하나씩 내는 거잖아요. 좋다. 너무 다 가졌다 보라가. 근데 쟤 노래 잘 못하잖아. 쟤는 신우 운동이에요. 신우 다 주지 않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저. 네, 너 래퍼잖아. 아 그래도 할 거예요. 효린 양은 우리 보라 양 뭐? 저는 이쁜 얼굴? 그 자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난 내 눈에 지금 되게 이뻐. 구경 할 판인데 지금. 그럼. 효린아 너 진짜 이뻐. 아 오빠랑 안 해요. 아 그런 얘기는 아니야. 나 소희랑 난 소희랑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소희랑도 하는데. 소희는 오빠랑 안 해요. 오빠랑. 니네가 뭘 알아. 안 시킬 거야 소희 우리 소희. 피디가 하라고 하는 거야. 안 돼요 소희는. 내가 피디랑 그거 얘기할 거야. 다른 사람이랑 시킬 거야. 중요한 거는 효린이 니가 뭘 알아.
효린이야. 효린이는 얼굴이 전혀 딸리지 않아요. 또 얘 자기가 자꾸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주세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스타 중에서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쁜 멤버는 효린이 아니에요. 아 그럼. 아 봐봐. 나오잖아. 사랑해.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운 분과 우결 어때요? 안 그러니까 오빠라고 안 시켜요 우리 애들. 아 왜요? 괜찮아요. 야 정가도 너, 없지. 싫어요. 보라야. 네? 너 뭐 얘하고 지분 있어? 뭐 있어? 있어요. 뭔 지분? 언니가 한번 해볼래? 안 돼! 차라리 제가 할게요. 뭐라고? 나는 형 불 안 된다고 생각해. 어, 형이 아까워. 저희도 안 돼요. 아, 안 돼. 아니, 너 효린이랑 소유는 콜. 그럼. 근데 보라는 안 돼. 근데 그만 볼게요. 소유예요, 효린이. 솔직히... 소유 요리 잘해요. 아, 그럼 그쪽으로 가야겠네. 네. 소유가 요리도 잘하고, 예. 나는 근데 시스타 멤버들 솔직히 다 좋아하기 때문에 팬이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뱀을 꼭 키워보고 싶은데 생일 선물로도 못 받아봐서 아쉽다고. 저 뱀, 저 파충류 좋아해요.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잡아먹어요. 애완뱀이 있어요, 애완뱀이. 이런 말 말고. 악어, 막. 악어도 좋아. 이렇게 하는. 하나. 저기요, 여기서 나랑 안 맞네요. 왜요? 저는 파충류 정말 무서워. 근데 저는 그 남자분들이 벌레를 무서워하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어릴 때 다락방에서 자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쭉 날라왔어요. 이렇게 딱 앉았는데 진짜 저희 누나가 바퀴벌레 다리여서 저 여기에서 바퀴벌레 저 쓰러야 되는데 그냥 안 들어갔어요? 이제 저 놀래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여기서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앉아. 우와, 이거 저희 준비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오빠 괜찮아요? 아, 가슴 다쳤는데. 오빠, 아차세요? 연예인이 놀랬어. 어떻게? 없지. 괜찮아요? 오빠 뱀 무서워해요? 아, 우리 진짜 무서워해. 어떡해? 아니, 진짜? 아, 우리 막 파충류 다 무서워해. 야, 안 물잖아요. 어떡해? 야, 안 물잖아. 오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아, 그만 만져봐도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내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어, 진짜로? 아, 진짜로요? 예, 효린이 형한테. 저요? 근데 얘 안 될 텐데, 얘 고양이 키워서. 어,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키운대요. 어, 웬일이야. 효린이 형이. 근데 얘 안 문 거냐? 만져보자, 꺼내서. 어, 저도 좋아요, 저도. 나도. 선물로 감사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어, 여기 있죠, 여기. 머리 잡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냥 잡으면 된다는데? 머리에 잡, 머리 말고? 어떻게 잘 만져? 아니, 보라도 뱀 좋아하니? 네. 나왔다. 진심으로 효린이 좋아하잖아. 어머, 이거 웬일이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여기 어디지? 뭐 이러면 다니고 있어. 용감한 손이야. 저 얘 키울 것 같아. 이름도 지어줘요.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 비다니? 아, 한번 보실래요? 오빠 되게 귀엽게 생겼네. 됐다. 봐봐. 아, 예뻐. 어떡해, 진짜 예뻐. 대박. 어떻게 이렇게 예뻐? 말이 안 돼. 도망가면 어, 어떡해. 혁아, 빨리. 야, 이거 우리 몰카 아니야? 안녕. 어머, 얘 쳐다보는 거 봐. 와, 예뻐. 어머, 얘 나 쳐다봐요. 야, 미치겠네. 얼굴 봐봐요, 언니. 이렇게 돌려서. 뭔 형이다, 우리. 쳐다본다니까? 어머. 어떡해? 진짜 예뻐. 어머, 웬일이야. 어떡해. 내가 세상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이야.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야, 뱀 선물을 받았는데 저렇게 좋아해? 어떡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방송을 위해서 조금만, 예. 아, 왜? 자, 네. 되게 아니, 좀 이렇게 닫아놓으시고, 예, 집에 가서 많이 돌아주시고. 짜증이 났나 보네. 우리 비단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게. 네. 어떡해. 진짜 어떡하니? 오빠 이건 봐봐, 여기 있어. 아니, 얼굴만 봐봐요. 얼굴만 봐봐요. 빨간 렌즈를 꼈어요. 자, 저 매니저분 가져가시고 네. 가져가세요. 네. 어우, 나 아까 너무 네. 놀래가지고. 아, 어머, 어떻게 다 이렇게 포징이 행복할 수가 있어. 싫은 이야기 그냥. 우와. 아, 우와. 진짜 주간에서 감동이에요. 진짜. 아니, 이런 걸로 그 감동을 받아주셔서 저희가 또 감동입니다. 아, 진짜 감동이에요. 정말로. 놀랄 줄 알았어요. 오, 이런 걸 왜 줘요? 그러면 저거 물뱀이니까 이렇게 욕조에 물바다 목욕할 때처럼 이렇게 풀어놔도 되나? 욕조에 같이? 네. 나 목욕할 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막 물 위에 이렇게 아, 어쨌든 우리 효린이 양 프로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줘. 보라는 우리 좀 먼지 떨이기로 옆에다가. 네, 충치를. 너무
아, 그래, 아. 무시해요. 솔직히 대세이군요. 솔직히 대시를 몇 번 정도 받아봤어요? 아, 저 대시를 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방송에서 보라 씨 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시를 받아본 적 있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막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아쉽지 않나? 조금 아쉽다. 내가 보라인데. 아니, 내가 보라인데는 아니고. 대시 안 해주고. 아니,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 야, 너 인기 많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은. 저 죄송한데요. 야! 언니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아, 근데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나 해서. 아, 집중해줘. 언니 예. 얘기하고 있잖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조용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뭔 얘기했죠? 그래서 대본을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현인 양은 대시를, 직접적인 대시를 받아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제가 제외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첫 남자인가? 내게? 아우, 귀여워, 귀여워. 자, 우리 팀내 최고의 애교쟁이. 애교 많아.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애교를 어떻게 부리나요? 아, 나 이게 애교를. 근데 저는 네. 형식적인 것들 있잖아요. 막 진짜 뭐 1다 1은 막 이런 거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그냥 평소에 그냥 말투 자체가 약간 그런 게. 맞아, 맞아. 네. 사실 이렇게 인위적인 애교보다는 저게 말투. 네, 말투가.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국가거든요. 졸라봐. 그러면 뭐 한번 뭐 애교를 한번 나한테 애교를 나한테 한번 졸라봐. 오빠 나랑 우드리 좀 앉으냐고 졸라봐. 싫어요. 아, 우리 애교 되게 심장하신 거야. 너가 싫어하면 효린이가 해야 돼? 애교 해봐. 아, 해봐. 알았어요. 오빠. 오빠 저랑 우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이유가 뭐야? 오빠랑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야, 애교가 있네. 있어. 이게. 여자분들은 쟤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남자들은 느끼시는 게 있어요. 저요? 저 매달리진 않아요. 하지만 보라 형 혹시 우리 귀요미 버전 보셨어요? 아 알아. 아 뭔지 뭔지 아냐고 해요. 이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보라 형 섹시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섹시 버전이요? 전부 다 귀요미 버전을 했어요. 에어도 하게 에어 그런 식으로. 요즘 뭐 봐요? 섹시 버전을 해야 돼? 섹시 버전?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냐면 다리 꼬고 앉았으면서 뭐.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시스타의 다리 미녀로 뽑혔어요. 전문의가. 아, 저 섹시 못하겠어요. 진짜 못했어요. 애교가 많아서. 귀요미 이렇게. 귀요미. 알겠습니다. 아, 뭐. 근데 이분들은 지금 뱀밖에 기억이 없어요. 맞아요. 아 빨리 녹화 끝내고 빨리 뱀 들고 갔으면 하는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타 나인틴의 타이슨은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아이돌의 위대한 기록 아미기. 그동안 아이돌 여러분들이 나와서 많은 숱한 기록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기록들이 기록들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이돌의 위대한 기록. 예,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 일단 킬팅! 우와! 네. 우와! 거기다! 우와! 하나! 그리고 상품까지 같이 나오네요. 우와! 네. 우와! 꿈틀이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최고의 기록을 내가 봤을 세우신 때 분 있다면 껌은 껌은 네. 우리 했었던 거야. 쉽고 뱉었다, 멀리. 이거 관역 맞추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우리 했었던 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반 깨물고 턱에 붙여서 오래 버티는 거. 이렇게? 아닌가? 이거는 빨리 먹기! 이거 그렇게 해본 적 없어. 나 맨날 그렇게 안 돼. 이거 먹어봐도 돼요? 아, 지금 먹으면? 시작입니다. 아, 그 게임입니다. 아, 뭐야.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최고의 기록을 깨신다. 여러분들 숙소로 한우 모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 한 명 한 명 골라도 돼요? 하나씩,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네, 네 지렁이 할게요. 저는요? 네, 보라 형도 하나. 뭐야? 저 레몬. 레몬? 레몬. 자, 일단 우리 보라 형부터 하죠. 보라 형은 네. 레몬 빨리 먹고, 레몬 빨리 먹고 휘파람 불긴데 파람 기록이 있습니다. 헬로 비너스의 나라양이 네. 29초 7일입니다. 저 기록을 넘어서야지만 이 한우 모듬 세트. 저 신 걸 잘 먹거든요. 아 그러면은 저기 일단 쪼개가지고 세팅까지 해놓으세요. 세팅도 네. 괜찮아요. 네. 세팅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럼 네. 해야지. 자 이거 하면은 29초 7일입니다. 네. 다 먹고 휘파람 불게요. 네. 자 준비. 이 모습을 어떤 분이 봤으면 좋겠나요? 이 모습이요? 헬로비너스의 네. 나라씨요. 네, 나라씨. 기록 깨겠다 이거죠? 아, 그럼요. 그런데 접수가 못 된다? 아, 모르겠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준비, 시작! 아, 방송이라 이거 해주면 대박인데.
자, 좋습니다. 2초, 3초. 자, 3초. 이제 그만 꿀꺽해. 4초. 더 씹지 마. 꿀꺽. 5초. 6초, 7초. 7초.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 역시 돌았습니다. 입이 작아서.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지금. 야,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20초 정도입니다. 21. 22. 성공! 빨리 부를 걸. 바보 같았냐? 안 먹었네? 하셨습니다만 33초. 네, 아. 다시 하면 안 돼요? 에? 다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리고 다 삼키지 않으셨잖아요. 다 삼켜. 이거 또 다 삼켜? 다 삼켜야 돼요. 아니 몇 번 씹다 말고 그냥 꿀꺽 해야 돼. 우와. 아 아쉽지만 이제 보라양 실패고요. 이렇게 되면 효린 양에게 자 우리 효린 양 대결은 이마에 꿈틀이 넣고 끝까지 이용해서 먹기. 에? 그게 뭐야? 아, 아 진짜 웃겨.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 그래서 야, 긴 걸로 해. 기록이 없어요. 무조건 입으로만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긴 걸로 하면 되잖아. 어떻게 똑같아 언니. 아니, 저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요. 안 돼요. 아니 되게 똑똑하시네요. 아 똑똑하시네. 왜 안 돼? 아, 왜 안 돼요? 아니 이런 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오빠 아, 봐봐요. 네? 그럼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됐죠. 제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중에 한 손. 아, 잠깐만. 저, 네. 이마에, 이마에, 이마에. 이마에, 이마에. 이마에, 이마에. 이마에, 이마에. 야, 이게 더 짧나 봐. 아, 늘리면. 자꾸 세팅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아, 왜 세팅이 돼? 세팅하면 안 돼요. 세팅 된다며. 야, 너 되게 똑똑하시네요. 그죠? 아니, 이거 똑똑하시네. 처음 하는 성공!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골라요. 하나 골라요. 자, 처음 하는 거라. 이렇게 무조건 입에만 들어.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입에만 들어가면 자 준비 시작 가자 유리야 가자 뾰뾰뾰뾰 와 천천히 오네 그래 그래 천천히 욕심 내지 말고 천천히 와 나 그래. 바로 모든 세트예요 바로 모든 세트 야 여기서 저희 여기 방송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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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이제 왔다 왔다 다 당근이야 21.3! 뾰뾰뾰뾰뾰뾰린 핫뾰린 자 우리 처음으로 도전한 네, 아, 우리 꿈틀이 어? 대결에서 우리 효린 양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한우 모듬 세트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뱀 받고 한우 받고 예. 아 오늘 어땠습니까? 함께 했는데 우리 효린 양부터 주간 아이돌에 자주 출연하게 된 것도 영광인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뱀 선물해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 저희 시스 나인틴으로 있다 없으니까 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또 시스 나인틴도 또 저희 시스타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주간 아이돌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만약에 다음에 또 저희 주간 아이돌 찾아준다면 또 저희가 뱀을 네. 정말요? 아니 원하시는 이번에 좀... 아니요 이구 하나 이구 하나 도마뱀! 이거 만난 거 도마뱀 카멜레온도 얘가 저한테 카멜레온 닮았대요 저, 죄송한데 저기 이러다 동물원 사달라고 그랬어요 다 왔다 저기 일단 우결 취소해요 아, 아니 보류 예, 보류 예. 보류 아유 참 재밌는 친구들이네 지금까지 시스타 나이트였습니다